진욱 씨는 사실 이제 워낙에 뭐 왕성하게 활동을 꾸준히 해왔고 무용수로서 막 이렇게 너무나 무대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움직임을 위주로 이렇게 보여줬다가 이제는 또 다른 하나의 또 다른 매체인 움직임이 아닌 어떠한 이미지로 사람들한테 또 이제 이렇게 다가가려고 하는데 그걸 또 살롱에서 하죠. 그래서 그쵸. 9월 달에 이제 류진욱 주간을 갖고 있는데 그좀 그 어떠한 느낌인지 느낌적으로 보통 실질적으로 무대에서 춤을 췄을 때와 어떠한 이미지를 찍었을 때 그 차이점이 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긴 해. 일단 몸이 편하죠. 사실도 몸이 편하죠. 무대에서 막 미친 듯이 막 제 수면을 깎아먹어서까지 춤추지 않아도 되니까.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사진을 찍겠다라고 생각을 한 이유는 그 전에 이제 사실 제가 무용가로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, 내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몇 개 없더라고요. 뭐 기술적인, 뭐 어떤 PD처럼, PD님들처럼 뭐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었고.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러면 어쨌든 현장에서 계속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안무자 아니면은 무용수 이 두 가지 말고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. 뭐 요즘에야 뭐 트레이너도 있고 뭐 있긴 하겠지만 그것도 뭐 어떤 큰 단체에서나 그런 것들이 되는 거고 그게 하나의 어떤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. 근데 제가 저도 이제 작품을 몇 개 이렇게 만들어서 공연화 시키고 해봤지만 모르겠어요. 어릴 때부터 생각했지만 무용수로서 활동을 더 오래 했었고 이런 안무가에 대한 어떤 그런 게 너무 싫었거든요. 저는 배우라던가 사실 정말 이거는 네, 너무 싫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가 도대체 그럼 나는 안무가 하기도 힘들고 무용수로서 활동하기도 지금도 하고 있긴 하지만 향후 더 이제 10년, 20년 더 지나고 나서도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? 곧 있으면 마흔인데 이제 50대, 50대, 60대도 내가 이렇게 한다고 말이 안 되더라고. 그렇게 한 사람도 없었고 하고 싶지만 그러면 나는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? 내가 뭐 갑자기 어디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더 어떤 이런 쪽에서 뭔가 내 작업을 더 이어나가고 싶은데 그 표현 방법을 내가 춤이 아닌 다른 걸로 뭘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계속 찾아봤어요. 다시 혜윤이랑 결혼하고 앞으로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면서 그런 부분도 계속 찾아보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전에 이제 그냥 취미는 아니고 그냥 이제 우리가 SNS에서 계속 올리는 그 사진을 계속 찍다 보니까 혜윤이가 이제 해보는 거 어떠냐, 사진. 사진에 관심이 많으니까 찍는 거 좋아하고. 그러면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고 조금씩 조금씩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이쪽으로 살짝 넘어오려고 하고 있죠. 네, 살짝. 그러면 그 사진을 이렇게 찍을 때 그 과정 중에서 그것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. 의도치 않게 캐치하는 그 이미지를 캐치하는 거랑 정말 의도해서 아 요런 장면 요런 이미지를 내가 찍어야겠다 이렇게 두 가지 기준을 두고 봤을 때 퍼센테이지가 어느 쪽에 더 많아요? 저는 의도치 않게 걸리는 게 좀 더 많은 거 같아요. 저 지금 우연성. 저한테는 우연성에 의해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의도해서 찍 그래서 제가 조금 지금 하면서도 아 진짜 현타가 많이 오는 게 내가 의도해서 내가 원하는 장면을 찍으면은 이게 내 거인 것 같아요, 느낌이. 아. 내 거라는 느낌 딱 들어요. 근데 이게 막 찍다 보면 좋은 것들 많이 나오거든요, 사실. 그러니까 그거, 그럴 때 조금 이제 그런 퍼센티지가 좀 더 많았을 때, 아, 아직 멀었구나.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.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. 근데 확실히 제가 춤을 춰서 그러니까 무용을 했어서인지 몰라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사진을 딱 찍었을 때 조금 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냥 보통 이제
생동감? 사진 작가 분들이 보는 이렇게 시선을... 얘기해도 되나? 이렇게 얘기하다가 말이 나오면 안 돼? 뭔데요? 편집으로 해주실 거예요. 아니야. 편집으로 이렇게 이쁘게 편집해 주겠지. 이쁘게 편집해 주실 거. 아, 내가 뭐 되는 거 같잖아. 아닌데 그런 거.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. 뭔가 좀 다르지 않나. 다른 보는 생각으로... 게 조금 다른 다르지 않나. 네 맞아요. 어,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지 않나. 근데 제가 맞아. 제가 뭐 동반자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동반자. 진우 씨가 찍은 사진을 동반자라서 그런 거야. 어, 와이프라 그런 게 아니라 와이프라서 그런 거가. 네 그렇습니다. 아니 아니야 맞아. 어. 저 몸으로 사진은 거의 다 진욱 씨가 다 찍어줬잖아요. 아니 사진을 보고 있으면 그 정제돼 있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. 그러니까 굉장히 어떠한 구조적인 거를 파악을 해서 포착을 해서 정지된 사진이 아니라 그 움직임에 약간의 생동감이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. 근데 뭐 동반자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. 네. 나는 그런 거 보면 생동감보다는 그 사진 자체에 감정이 느껴져서 맞아 맞아. 그러니까 그 맞아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. 무용수가 뭐를 표현하는 그 무용수의 감정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사진 안에 있는 그 사진 그 자체라고 해야 되나? 그 배경이나 그 자체에 9월 전시가 너무 기대되는데요. 네, 9월 살롱에서 뮤지늑 주간을 갖습니다. 사진전을 합니다. 꼭 보러 오세요. 근데 그러면 영상 촬영이랑 사진 촬영이랑 다 하시잖아요. 완전 다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두 개를 다 하시잖아요. 모델 분들을 모시고 사진도 촬영하시고 영상도 네. 찍으시잖아요. 어떤 차이? 영상이 또 훨씬 힘들어요. 그렇죠. 네. 영상이 그리고 이게 좀 더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더 힘들어요. 맞아요. 네. 찍으시는 분들도 사진하신 분들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. 왜냐면 일단 준비 시간부터가 훨씬 더 길고 더 많은 스텝들이 필요해요. 좀 그런 것 같아요. 일단 붙는 게 일단 다르잖아요. 네. 그걸 준비하기 그리고 위해서. 그리고 약간의 영상은 연출력이 확실히 완전 전체를 다 개관을 네. 어우르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. 네. 근데 매력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. 때로는 진짜 그 영상보다 그 사진이 더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고 또 영상의 매력도 더 너무 다른 매력을 갖고 있는 매개체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둘 다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하는 입장에서는 영상이 더 힘들다. 그러면 수경 씨의 그 꼬레오 그 단체는 네. 어떻게 그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에이전시 안에 이제 무용수들만 있어요? 직원분들 생겼는데 직원분들은 무용수는 아니에요. 원래 제가 회사를 만들 때는 무용하는 사람들로 다 만들고 싶었어요. 그래서 무용수들이 매일 공연이 있는 게 아니니까 공연 없을 때는 오피셜한 업무도 보고 뭐 매니저로도 가고 이게 굴러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무용하시는 분들은 오피셜을 잘 모르고 맞아. 다른 맞아, 사람의 맞아. 서포트라는 매니저 맞아. 자리를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래서 깨달았죠. 아 이거는 너무 이상적인 분업을 해야겠고 분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같이 하고 있는 유유 밀란 이렇게 저는 무용수고 나머지 분들은 무용하시는 분은 아니고 한 분은 영상 하시는 분 그리고 그냥 오피셜 보시는 분 이렇게 있어요. 사진 작가 분도 있어요 거기? 아직 없습니다. 아 근데 우리 문자 드릴게요. 오피셜한 거를 모른다고 해서 아 배워야 될 것 같다는 전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제가 살롱 하기 전에 무용을 하다가 회사에 다녔었는데 저는 그 회사에 있는 동안 자기가 막 완전히 이렇게 바닥이었거든요. 왜냐면은 안 해본 일이니까 진짜 엑셀 하나 다룰 줄 모르고 뭐 암호적인 사무적인 거를 전혀 안 해보다가 진짜 나는 난 헛살았다는 생각이 들고 난 사회생활의 구성원으로서 약간 나는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진짜 들 정도로 너무 무지
한 거예요. 정말 엑셀에서 더하기조차도 못해갖고. 우리가 엑셀을 할 필요는 없잖아. 아, 근데 아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더하기까지는 해줘야 되지 않나. 빼고 핸드폰으로 하면 되죠. 이거 해갖고 핸드폰으로 하면 되지. 이게 한번 긁으면 더하기도 되고 이게 차트 정리하는 것도 너무 편리하고 어, 그 정도까지는 좀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나. 그렇지. 이제 그거 맞아, 사람을 맞아. 상대하는 법도 이제 우리끼리는 에이 이렇게 했죠. 그렇게요? 되게 막하네. 좀 더 비즈니스적으로 그런 응. 면도 좀 배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맞아, 좀 그랬어. 너무 외골수지. 무용하는 사람들 특히. 너무 내가 아무것도 몰랐어. 우리 학교 자랑하게 되는데 저희는 저는 학생 때 벌써 10년이 더 됐잖아요. 댄스 플루 수업이 있었고 그리고 자격증 컴퓨터 자격증을 2개 이상 따야 졸업이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. 학교거든. 좋네요. 좋은 학교 나오셨네요. 좋은 커리큘럼이었죠. 근데 다행히 저는 엑셀은 피하고자 해서 더 쉬운 PPT나 뭐 다른 걸로 하긴 했지만 그래서 후회했어요. 자, 무용수분들 성대 가셔야 됩니다. 아니, 지금은 또 성대. 지금은 또 성대. 지금은 또 커리큘럼이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시려면 성대를 일단 아니, 그래서 엑셀에서 더하기까지 아니, 그 코칭을 배웠어요. 에? 그 말하는 그 아까 얘기한 네, 그런 스피치에 맞아, 대한 맞춤 수업이 필수예요. 아 그리고 메일 보낼 때도 저는 막 보냈는데 아니더라고요. 메일을 보낼 때 그딴 있죠. 안녕하세요. 몸으로 이가영입니다. 꼭 하고 뭐 하고 그럼 그 전에 어떻게 막 보내신 거예요? 뭐 부탁드립니다. 항상 할 때 확인해 주세요. 아니다 뭐 확인 부탁드립니다. 뭐 확인 후 뭐 수신 부탁드립니다. 뭔가 되게 오피셜한 게 할 때가 필요. 원래 그렇게 쓰죠. 그 전에는 어떻게 보내셨어요? 안녕하세요. 이가영입니다. 뭐 한번 뭐 열어봐 주세요.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미래 못 배워도 어차피 배워도 다 까먹고 실전에서 필요해야 될 때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아까 전에 그 꼬레오에서 그러니까 무용수들이 그러니까 뭐 매니저나 아니면 그냥 오피셜한 다른 본인의 원래 역할이 아닌 다른 업무를 봤을 때 불편하다고 했던 지점이 약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점이랑 비슷해요? 그러니까 제가 막상 무용수를 뽑으려고 생각을 해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다 돼야 되는 사람이 와서 업무를 봐줘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뭐 엑셀 정리 뭐 엑셀부터 해서 그냥 뭐 PPT를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거나 뭐 이런 롤들을 알아야 되는 건데 그거를 아예 모르는 사람을 내가 뽑아서 이거를 다 하기가 막상 뽑는 입장에서 두려운 거죠. 어느 정도 돼 있는 분이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리고 다른 분한테 뭐 이제 제가 뭐 매니저로 동행을 하게 될 때도 이 사람이 춤을 추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이런 걸 느낀대요. 난 지금 여기서 뭐하고 매니저가 무용하는 사람의 무용하는 한파를 느끼는구나. 나는 난 저기 있어야 돼. 내가 저기 있어야 돼. 나는 그거 잘할 수 있는데. 저도 잘할 수 엑셀 잘해요. 아니 그거 말고. 그거 말고. 매니저. 매니저. 저기서 뭘 하고 있을 때 나는 여기서 이렇게 보면서 잘하네. 근데 저는 딱 한 번 느꼈거든요. 저도 처음. 그러니까 제가 원래 하는 거를 이제 애들한테 보내서 화보를 찍는 거였는데 제가 매니저로 이제 갔는데 약간 기분이 묘하긴 했어요. 내가 원래 저기 있던 사람인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? 하고 저는 근데 한 번에 끝났어요. 그러고 나서는 뭐 더 잘하는 거죠. 지금 좀 목마를 거다. 그럼 물 준비해서 물 주고. 그리고 수족이 되는 거네요. 네. 그리고 대기실 확보. 우리 되게 중요하잖아요. 원래 그동안 그 대우가 안 좋다고 했던 뭐 촬영제 갔을 때 제일 먼저 가는 게 제가 대기실 확보로 싸움당이 됐는데 대기실 먼저 확인해요. 그래서 몸풀 공간이 없다. 뭐 의자가 없다 이러면 여기선 무용수들은 못 한다. 몸을 쓰는 사람들이라서 공간이 있어야 된다. 이렇게 해서 대기실을 바꿔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를 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아무렇지가 않아요. 오히려 재밌고 좋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? 난 춤을 춰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? 이런 자괴감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면은 못 하는 것 같아요.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수경 씨가 한 번에 딱 끝난 이유는 저는 알 것 같아요. 왜요? 오너니까. 근데 매니저는 직업이니까. 아, 그런 것 같다. 오너랑 아무리 돈을 받고 이래도 그럴 수 있어요. 차이가 명확하게 있잖아. 내 새끼가 명확해. 내 게 아니잖아. 이건 다 내 새끼들, 다 내 건데. 다 수경 씨 거니까. 그럴 수 있겠네요. 근데 저는 딱 하루 약간 기분 묘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뭐 전혀. 그렇죠. 내 거니까. 그랬나 봐요.
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 마무리. 아무튼 지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사실 꼬레오 네. 되게 궁금한 사람 되게 많아요. 어, 많죠. 어떤 그래서 뭐 하면 되냐 그래서 너희가 어떤 회사냐 이런 거를 궁금해 하는데 저희는 일단 법인이에요. 개인 사업자가 아니에요. 개인 사업자는 제 거예요. 제가 그 돈을 마음대로 써도 괜찮아요. 근데 어. 그렇게 하면 제가 위험할 것 같았어요. 난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. 저 연예 들어가 있는 걸 수도 있겠네. 어, 횡령해가지고 막. 그래, 왜 개인 사업장 괜찮아요.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. 근데 업태 자체가 어쨌든 다른 사람과 일을 해서 수수료들이 모으는 업인데 내가 그걸 마음대로 쓴다는 거 자체가 위험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시작을 그냥 아예 법인으로 갔어요. 나를 못 믿어서. 내가 지금은 마음이 그런데 돈이 커지면 사람 마음이 바뀔 수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그냥 법인으로 설립을 했는데 법인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쟤 되게 비즈니스 하네. 비즈니스 약간 안 좋은 시선으로 많이 봤어요. 처음에 무용하는 사람들이 무용하는 사람들이 무용 그럴 수 있지. 네, 비즈니스 하네. 뭐 근데 사실 법인이 더 공정한 그쵸. 거거든요. 그럼요. 내가 이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어요. 법인은 그 더 복잡하고 세금률도 더 비쌈에도 불구하고 했는데 그럴 때 사실 처음에는 조금 기분이 조금 아쉬웠어요. 제가 나를 위해서도 하긴 하지만 저는 이게 무용계 되게 꼭 필요한 회사라고 생각을 해서 나를 위한 것도 있고 무용계를 위한 것도 있는 어떤 그런 비전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어떤 분들은 나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는 조금 아, 잘 모르시니까 그러지라고 넘겼지만 아쉬웠어요. 아무튼 그랬었어요. 꼬레오도 사실은 무용계 안에서 새로운 변화의 어떤 그죠. 새로운 창구죠. 새로운 그거에 딱 그거니까.